첼시 출신의 공격수 크리스 서튼이 키파 아리사발라가에 교체 거부 사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분노에 찬해 뱉은 말이다. 이 분노를 이해하려면 설명이 필요하다. 25일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2018-2019 리그컵 카라바오컵 결승이 열렸다.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가 맞붙어 120분 연장 혈투 끝에 0-0으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갔다. 모든 선수가 지쳤다. 첼시의 키퍼 케파 역시 지쳤다. 연장 후반 종료를 2분 남기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감독이라면 당연히 교체 지시를 내려야 할 타임입니다. 근육의 경련이 한번 오고 나면 제대로 된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승부차기의 주인공인 골키퍼라면 더욱 그렇다. 첼시의 감독 마우리치오 사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윌프레드 카발레로로 골키퍼 교체를 지시했다. 그때 필드 위에 있던 키퍼가 손을 흔들었다. 이 경기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감독이 교체하라는데 선수가 괜찮다. 뛰겠다고 말했다. SBS 스포츠 한국 중계진 역시 대체 이게 무슨 사태인지 파악을 못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했다. 이 장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리 감독을 짓밟는 제스처로 보였기 때문이다. 첼시가 리그컵에서는 결승에 올라갔지만 가장 중요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번 시즌 6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성적이 저조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과 준우승 다음으로 중요한 순위는 4위 안착이다. 4위까지 다음 해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강호 첼시가 6위까지 떨어진 이번 시즌은 팬들에게는 최악의 해. 성적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감독 경질설이다. 여기에 언론이 사리 감독이 선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며 기름을 부었다. 키파의 행동은 성적 후진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감독을 모두가 모는 앞에서 짓밟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셔틈이 역겹다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케파는 이후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감독이나 감독의 결정에 불복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감독이 내가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 컨디션이 좋다는 걸 표현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밝혔다. 키파는 이어 감독과 감독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포츠에서는 선수가 자신의 판단이 감독의 판단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불복종이다. 축구 팬들은 이 사건을 쉽게 잊지 않을 것이다. 케파 이전에 교체 거부한 GK도 있었다. 감독 교체 지시를 거부한 건 케파 아리사발라가 24, 첼시가 처음은 아니다. 골닷컴 윤진만 기자 감독 교체 지시를 거부한 건 키파 아리사발라가 24, 첼시가 물론 처음은 아니다.
같은 잉글랜드 무대에서 대략 22개월 전쯤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우카실 파비안스키, 33,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다. 스완지 주전 수문장이었던 파비안스키는 2017년 4월 6일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 호스퍼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후반 40분께 벤치를 향해 노를 런신 외쳤다. 폴 클레멘트 당시 스완지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파비안스키는 후반 36분경 토트넘 공격수 빈센트 얀센과의 충돌로 다리를 다쳤다. 의료진이 투입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감독은 백업 크리스토퍼 노르트펠트를 준비시켰으나 파비안스키가 뛸 수 있다는 의사를 벤치에 보냈다. 골킥 후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걸 보며 감독은 급기야 교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40분경 델레 알리의 결정적 슈팅을 쳐낸 파비안스키가 이번엔 온몸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결국 클레멘트 감독이 결정을 철회했다.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경기는 스완지의 1-3 역전패로 끝났다. 후반 43분 델레 알리, 추가 시간 1분 손흥민, 추가 시간 4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에게 연달아 실점했다. 클레멘트 감독은 나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선수가 계속 뛰길 바랐다. 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스완지 공격수 올리 맥버니는 파비안스키가 계속 뛰겠다고 소리치는 걸 들었다며 파비안스키가 계속 경기장에 남길 원한다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코팅 내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경기를 관장한 주심은 조나단 모스였다. 추가 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공교롭게도 모스 주심은 대략 22개월 뒤 골키퍼가 교체 지시를 거부한 경기를 또 맡았다. 첼시 맨체스터 시티 간 카라바오컵 결승전이다. 웸블리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첼시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가가 연장 후반 막바지 마우리치오 사리 첼시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했다. 그 역시 다리를 다친 상태였고 감독은 교체하길 바랐지만 노를 외쳤다. 검지를 좌우로 흔들었다. 케파는 120분을 무실점으로 선방했으나 결과론적으로 팀은 승부차기에서 패하면서 우승을 놓쳤다. 케파는 외부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이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감독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고 그저 외였다. TV와 SNS에서 이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알지만 감독의 명령을 거부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영국 언론과 팬들은 케파 사태가 첼시의 감독과 선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긴다. 현재 사리 감독은 경질설에 시달린다. 케파 아리사발라, 첼시 감독 지시 거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동. 첼시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가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지시에 항명하며 교체를 거부했다. 케파의 이 같은 행동은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에게 우승컵을 내주면서 비난받고 있지만 사리 감독은 오해가 있었다며 케파를 보호했다.
첼시는 25일 한국 시간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18-2019 잉글랜드 리그컵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3-4로 패했다. 연장전이 끝나갈 즈음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케파가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교체 아웃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사리 감독은 부상 조짐이 보였던 케파 대신 일리 카발레로를 투입해 승부차기에 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근육통을 호소하던 케파는 돌연 괜찮다는 수신호를 보내며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다. 사리 감독은 분노하며 코칭 스태프들에게 소리를 쳤지만 케파는 그라운드를 빠져나가지 않았다. 교체 투입을 준비하던 카발레로는 다시 벤치로 돌아갔다. 결국 케파는 4명의 선수에게 승부차기 골을 허용했고 첼시는 맨시티에 패했다. 동시에 사리 감독의 선수 전환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질 위기에 내몰린 사리 감독이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 상황은 큰 오해였다며 나는 카바예로를 뛰게 하고 싶었지만 케파는 나에게 자신이 승부차기를 막고 싶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케파가 옳았다며 다만 잘못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리 감독은 나는 케파가 근육 경련을 두려워해 승부차기에서 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의무팀은 나에게 근육 경련이 아니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케파의 감독 지시 거부에 현재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BBC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동이라며 케파가 골키퍼가 감독 교체 지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현지 팬들은 이제 다음 감독은 케파라며 비꼬았다.